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 전 상지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6월 민주상을 수상했다는 경사스러운 뉴스 잘 보았습니다. 통합원년이자 공룡형 사립대를 결의한 상지대학교를 축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지대가 내디뎌온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우리 교육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입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요? 짐작하건대 정대화 총장님의 리더십 중심으로 상지대 교직원들의 마음이 똘똘 뭉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쉼없이 나아가는 상지대의 발걸음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학민주화의 상징 상지대의 개교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주대학,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사립대 공공성 강화의 선도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상지대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